SK텔레콤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전기통신업체입니다. SK텔레콤은 2020년 9월 2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22% 상승한 23만 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27일 대비 약 마이너스 5.91%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8월 25일 25만 1,5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23일 16만 4,0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8월 31일 236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10월 21일 7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55%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9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88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69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8월 31일 가장 많은 43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8월 27일 가장 많은 5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8.48%에서 약 35.94%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19년 9월 30일 약 38.5%, 최저 지분율은 2020년 8월 5일 약 34.2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7조 8,591억 원이며 2015년 17조 대비 약 4.2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 894억 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36.2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1%입니다. 순이익은 약 7,951억 5,800만 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47.54%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45%입니다. SK텔레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3.46배이며 지난 2015년 11.48배에 비해 약 104.3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8.06배, 코스피 평균은 15.45배, 전기통신업 평균은 0.66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83배이며 지난 2015년 1.1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6.92%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17배, 코스피 평균은 2.46배, 전기통신업 평균은 1.91배입니다. ROA는 1.79%, ROE는 3.53%입니다.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은 18조 6,52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위, 전기통신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7조 8,59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0위, 코스피 종목 기준 29위, 전기통신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89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2위, 코스피 종목 기준 31위, 전기통신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7,951억 5,80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8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위, 전기통신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SK텔레콤에 대해 1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6만 원을 제시하였고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7만 5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1만 4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3만 5천 원에서 33만 2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3만 9천 원에서 23만 1천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13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SK텔레콤은 11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7년 6월 8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5월 29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9월에 2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4월에 마이너스 3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